오늘 내 받고 선취될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그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어, 이것들을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 어, 필요한 정보가 있다 어,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죠. 그게 어,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싶든지 커피에 대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정보를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몰라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다간 더큰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사단은 진리 하나만 못 깨닫도록 하도록 많은 어지러운 것들을 우리 삶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놓아서 중요한 시간표 때, 중요한 상황 때 엉뚱한 것을 붙잡도록 사단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인도, 모든 것이 다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하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 저와 같은 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이 강단 위에 서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증거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P.K. 다시죠? P.K. 뭐예요? Pastor's Kid 목회자의 자녀. M.K. 뭡니까? 미셔너리 킷 선교사의 자녀 혹시 들어보셨어요? BK 아십니까? BK 불신자 킷. 불신자 킷. 예, 잘 젖었습니다. 아, 정말 꼴통이었어요 꼴통. <laughs> 부모님들의 근심 걱정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는 피하라. <laughs> 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봤을 때 아, 대건나. 이런 근심이 되는 대상이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저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서 저의 모든 상처, 생각, 삶까지도 다 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복음 위에 살수 있는 사람으로 삶으로 인도 주셔서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언약 오늘 굳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한번 세상에서 성공해 보자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성공하면 살자마. 나쁜 머리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호사 공부해서 합격해서 간호사도 하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사 안 올리죠. <laughs> 간호사도 하고 막 많은 걸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저 불신자 된 저의 어머니가 생각해 보요 한번 그림을 그렸어요. 간호사에서 잘 살고 있어요. 불신자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어머니 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우리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 그래 너 하고 싶은 거해 이러셨어요. 그뭔지 아세요? 불신자인 우리 엄마가 봐도 야저 막나니 같은 놈이 하나님 만나니 변했다는 거예요. 저 무너지고 살던 놈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 깨닫더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 절대 치유 안 되는 그 상태 속에 있던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메시지 하나 들었는데 이 복음 메시지 하나 선포했는데 이 복음 메시지 하나가 각인됐는데 치유 안 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사역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미션홈을 제가 운영했어요. 미션홈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고 그 아이들의 삶을 도와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돌면서 어떤 한 목사님 타 교회 목사님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 좀 문제 있는 아가 있는데 좀 데리고 살아달라. 그데이 친구 어떤 친구냐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 8년 동안 마약에 중독돼서 가족에서도 버림받고 모든 거다 포기한 그런 인생의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 번만 한번 거쳐가도록 돌봐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잘 생겼어요. 딱 보면요 너무 잘 생겼어요. 딱 보면요 몸도 좋아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고등학교 다닐 때 레슬링 해가지고 레슬링 캡틴도 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전 학교 4학년 스칼라십 좋은 대학을 스칼라십 받고 어, 뽑혀서 간 그런 친구입니다. 소의 말하는 진짜 엄마, 친구, 아들 그런 아이야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집안 배경에서 좋은 어, 그 장, 집에서 살면서 그런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는데 한두 명 친구 만나서 파티 가서 손댄 마약이 10년 동안의 중독으로 변한 것입니다. 인생 완전히 망쳤습니다. 부모님 돈다 훔쳐가지고 다뭐 하니까 집에 물건 다 가져가서 팔아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부모님도 다 포기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저랑 살면서 매일 매일 사건이 터졌어요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제 차가 없어졌어요. 저는 병원에 일하러 가야 돼. 차가 없어. 차가 어디 갔지?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 차를 훔쳐가지고 고 마약하는데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차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앞에. <laughs> 왜 유리창이 깨져 있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런 저런 일들이 매일매일 사건 속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야, 결단 되고 우리 새벽기도 같이 하자. 뭐 저도 죽겠으니까 같이 새벽기도 하고 미션홈이니까 정말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승리해보자. 다른 거한거 거 없습니다. 계속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복음 하나 붙잡고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하나씩 다 나가면서 1년, 2년, 3년 살면서 이 친구가 다른 게 회복된 게 아니고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층으는 바꿔놓으셨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언양 붙잡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복음 속으로 각인뿌리 체질, 상온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내가 변할까? 하루 이틀 했는데 뭐난 똑같은 것 같은데. 내 상황 전혀 변하지 않는데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씩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도록 여러분들 깊은 그 언약 속에 각인된 불신앙을 없애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걱정, 근심, 아직도 못 내놓고 있는 나의 모든 그 세상의 멍해를 하나님께서 다 잘라놓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방법이 뭐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모든 응답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셔 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시고 은혜, 믿을 수 있는 그 선물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선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풀어봐야죠, 빨리. 이게 뭐가 있을까? 선물을 안 받아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 포장해서 딱 주잖아요. 표정부터가 이래요. <laughs> 이런 표정 아시죠 음, 좋아가지고 막, 무릎이 막 힘이 빠지고 다리에 그런 표정을 하고, 아, 막 팔에 힘도 빠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포장을 여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하나님께서요, 최고의 선물을 열게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언약을 정말 붙잡기세요.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복음 안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실수했을지라도 복음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복음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축복을 받은 예원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방법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단추가 뭐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1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에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바울의 귀까지 들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과 복음의 색깔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 믿는 주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 단그 언약 붙잡은 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느렸던지그 말이 다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냐따서 그근처의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동물을 봐도 같은 동물에도 각 나라에 있는 같은 동물이 돼요. 다른 나라에 있는 동물도 보면요. 다다 틀려요. 음, 좀잘 들어 보세요. 제가 닭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닭. 미국의 닭 어떻게 오시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 어때요? 아, 자기 잘난 줄 알아요, 막이래가지고 막 미국 닭은 이래요. 가슴 쫙 펴고 가글두르두르 이렇게 보세요. 미국 닭들 막 잘났어 자기. 가 여러분들 한국 닭 어떻게 웃냐니까 한국 닭들? 한국 사람들 어때요? 맨날 짜증 나 있어요. 맨날 화내요 꼬끼야 이래요 꼬꼬닭, 꼬끼야 이래. 다 화나 있어. 일본 사람들 어떻게? 일본 닭들 어떻게 웃으신지 아십니까? 일본 닭?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좀 경건하잖아요. 모든 게다 심각하잖아요. 닭도심각꼭 깨꼬꼬 이렇게 꼭 깨꼬꼬 나라마다도 동물도 이렇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도대체 어떤 색깔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진 색깔이 널리 널리 알려지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색깔이 나타나길 주님의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색깔, 그 믿음의 향기가 계속 전달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아 율법, 종교, 인본주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맞는 말을 해요 다. 하지만 결국엔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원리스의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대한 거예요 복음 하나로 정말 다 수용할 수 있고 복음 하나로 참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은요 특히 교회에 대한 큰 주제를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교회는 바로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머리 대신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한한번 떨어지면 생명 걸고 하나 돼서 같이 발 맞춰서 움직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해병대 해병대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 해병대에서 정말 제가 보고 야, 이거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영어는 로 말칭이라 고 그래요. 말칭. 뭐냐면 딱 구호를 부릅니다. 어텐! 허! 뭐 바로 착

하나같이 운다니다한 명만 딴짓하잖아요? 바로 눈에 띕니다 이 독수리 같은 눈가진 교관들이 바로 딱 나와 한명 잘못하면 다 혼납니다 <laughs> 그런 훈련을 3개월 내내 받다 보니까 딱 하나 돼가지고 움직여 나가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뭐겠으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그 단체는요 아무리 불신하게 와서 삐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서 우리를 한번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나 딱돼 있으니까는 이거를 펴 나갈 수 어떻게 흐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먹을 딱 쥐고 있는데 저보다 힘 약한 사람이 필수 있을까요? 필수 없습니다. 제가 주먹을 딱 쥐고 있는데 어디 힘 없는 사람이 와서 필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근데 이 손가락 하나하나 힘이 없어요. 엄지 손가락 하나 하나, 새끼 손가락 하나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먹을 딱 쥐고 있으면요, 이 손가락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누구도 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때 말씀으로 하나 될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색깔과 이런 향기가 예배소 교회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그 누리만에서 하나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아멘? 그 언약을 내가 딱 붙잡고 서로서로 서로 하나 되어 힘이 되고 나아있으니 무엇을 본들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면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들 이 교회 온거 감사하십니까? 네. 복음을 알게 된거 감사하십니까? 네.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쓴거 감사하십니까? 네. 불평할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어, 저희 영어 예배부에서. 어~ 많은 교인교인이 기도하면서 또 캠프 뛰고 헌신해 주는 가운데 김포 통진의 흑암이 진짜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에 거기 다민족들을 위해서 주일마다 4시에 따로 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예배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아침부터 헌신해서 가가지고 다민족들 데리고 와서 10시 예배드리죠. 또 12시 영어 예배드리죠. 끝나고 나면 또 통진까지 또차 타고 쭉 갑니다. 송진까지 뚝 가가지고 차 타고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인천이고 김포고 다 들어줍니다. 막 헌신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하나 딱 돼가지고 언약 보이고 언약 때문에 모여가지고 하나에서 사역을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문을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3 주, 4 주, 5 주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 하나님의 세 가족 연결해 주시고 세 가족 1 1명뭐 왔어요, 벌써 다민족들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참 대단하죠.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고만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이것들을 보니까요, 나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어렵다, 될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방향 맞춰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나가는데 혼자 딴 짓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그렇죠? 딱발 맞춰 같이 움직시 바랍니다. 아멘. 어, 언느안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 하나로 끝나야 됩니다. 복음 하나로 끝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오늘 회복돼야지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 닥친 문제 다 초월해 능히 초월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힘이 없지만 주먹이 되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새끼 손가락 한번 밀어보세요.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주먹이 돼서 물어보세요. 완전 힘이 있어서 막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하나된,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된... 어마마한 응답 받는. 어, 단어 뭐 하나 좋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어, 성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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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믿는 믿음의 회복되기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주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분별을 못 하죠. 뭐가 옳고 그런지, 뭐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분별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나. 우리의 분별을 어림까? 보금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을 안 가져셨는데 제 지갑 안에 지금 얼마 들어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 제, 이, 이 안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 아시나요? 모르죠, 당연히. 왜? 왜 모르십니까? 안 보여줬으니까. 안 보여줬으니까. 하나님 개시의 영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주면 개시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도록. 말씀으로, 강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알고 여러분들 복음 안에 답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보류심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천명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그 천명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엇겠습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고 그거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 천명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 바랍니다. 그 천명을 붙잡고 나니까 나에게 그 속에서 나의 소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할 일이 뭘까? 2, 3, 7, 1,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천명이 지금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소명을 가지고 붙잡은 나의 미션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깨닫도록 게 하늘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니 비로소 이제 뭐가 깨달아지냐?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명이 사명 갖고 하라고 하잖아요 사명 갖고 여러분들 말단 직원 보고 야 생명을 걸어서 이 회사를 살려 살릴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 사람은 왜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사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계 보아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나의 개인 미션된 소명이 발견되면요, 내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권 헌신,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축복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망,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내가 이제는 조금만 결론 내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 이걸 때문에 날 부르셨구나. 이 소망을 깨닫고 이제는 그 소망 앞에 결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시겠다. 만족히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거 있으세요? 안 되는 부분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사명 깨닫는 순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멍에 마지막에 그 불신앙의 끈 이거를 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결단 내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 18절에 거기서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정말로 이제는 예배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깨닫고 결단 내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을 드렸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앞에 결단 내리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삼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사무엘의 음성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았다? 언제부터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아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어떤 이유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망이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의 불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의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 떠서 라마로 가느니 언제부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다윗. 그날부터 하나님은 막지 못하는 그 능력의 힘으로 다윗의 삶권에 역사한 것입니다. 어, 제가 소개로 어떤... 그 랩네트 학생을 하면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엄마랑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막 걱정인 거예요 자기 이런 가정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상처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발견되는 그 순간 그 아픔은 사단이 막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여러분들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강단에 설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할 생각도 전 상상조차도 못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복음으로 제 삶께 역상하신 것입니다. 상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불신장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그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놀라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발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응답이 올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 9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져가고 운전하고 가면, 어 저는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운전하고 쭉 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겁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그래요. 막 운전하고 가는데 오차차차차 이래. 그래서 왜차뭐 <laughs> 지금 저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 차가 끼어들어서 내가 지금 박을까 봐 지금 걱정해서 지금 저차 차차차 차차한 거야. 저차나 이틀 전에 봤어.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할 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저희 와이프가 운전하면 어떡까요 오, 차 차차. 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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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같아 어, 살인 날까 봐. 제가 왜이 말을 하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 누가 어떠한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똑같이, 오,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벌벌벌벌 벌 떨고 계십니까?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능력을 알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이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증거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이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삶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다 까먹어도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렇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나의 모든 불신앙, 나의 모든 걱정거심 다 내려놓자. 아픔이 있으세요? 그 속에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무기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할 사람이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때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모든 가든 현장마다 이 증거가 나타나길 주님의 위로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능가하는 능력 21절에 나와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모든 순간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무엇라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을 알고 당당하게 쓰세요. 미국 닭처럼 가슴 쫙 피세요. 이제는 한국 닭 하지 마시고 이제 딱 가슴 쫙 피세요. 자, <laughs>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부분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족하세요? 낙심되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렇게 써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요즘에 너무 충만해서 자꾸 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충만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서 말씀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말씀 하나로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세상의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언약 붙잡고 모든 답다 내리세요. 그렇다. 내가 붙잡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 부름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방법을 알면 쉬워요. 오늘 결론으로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알면 쉽습니다. 어, 제가 비싼 영어 비밀인데 여러분들 우리 같은 성도니까 제 알려드릴게요. 영어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왔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문법을 막 공부해가지고 단어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공부 안 했어요. 한국 와서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문법을 하나씩 다가르치고 아이들 머리 깨집니다. 언제 s 가 붙고 언제 더를 치고 애들이 이걸 기, 법 그런 법들을 다 기억하려니까 어우 영어 한번 머리가 그냥 아픈 거예요. 다 싫어. 발음도 다이상하 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했는데 그냥 시험 몇점 치기 위한 전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 앞에서 써먹을 시간이면 한 단어도 못해 한단다 단어. 숨어가지고 어 익스큐즈미 이러면서 주문하러 가잖아요 다들 통납니다 여러분들 서브에 가서 영어로 주문해 보셨어요? 다들 통납니다 그런데 빵부터 골라야죠 소스 골라야죠 야채 골라야죠 고기 골라야죠 저도 이거 적응하는데 꽤 걸렸거든요 친척이 서브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 그냥 안 먹는다 <laughs> 여러분들 영어 배우는데 제가 미국 탁 가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어, 제가 간 학교는 영어 한국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영어 가, 영어, 학교 갔는데 첫주 발표를 하래요 저보고 발표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단어도 모르는데 제가 아는 단어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F 이거 알았어요 그거 아는데 발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선생이 손과 발다가르치면서야 공룡에 대해서 발표할 거야 네가 원하는 공룡을 골라 왜골랐는지 설명해 이 공룡의 특징을 말해줘 그리고 발표를 하래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이걸 어떻게 하냐 발표를 공룡을 골라가지고 이름을 고르고 특징을 말하는데 big, scary, teeth, strong 이러면서 I like 이렇게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찾아가지고 내가 알리고 싶은 과제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영어를 이제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고 막 깊이 이제 들어가기 하는데 거기에 단어 있죠 문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1년도 안돼 가지고 영어가 수술 나오는 거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방법을 알면 쉬워요 방법을 알면 방법을 모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비밀을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아, 내가 아직 오직 예수 못 했구나. 세상에 많은 멍에가 아직도 내 삶에 걸려져 있구나. 모든 불신아, 걱정 근심, 상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